많은 식품 기업들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CJ제일제당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하면서 많은 증권사의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삼양식품과 동원 F&B가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한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등을 입점하게 되고요. 동원 F&B는 아직 어떠한 제품을 입점할지 확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조대림도 다음 주에 브랜드관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상 풀무원 농심도 입점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식품 업계에는 긍정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롯데건설이 전 현장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태영건설 PF로 워낙 시장이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가장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나온 기업이 사실상 롯데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PF를 위한 여러 가지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 태스크포스 팀은요, 국내외 사업장 사업성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번 주에 그리고 늦어도 내주 안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적 구성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PF 부실 등을 위한 해결책에 적극적이다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주들이 PF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MSD와 CMO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인 MSD와 함께 계약을 체결을 한 건데요. 계약 규모는 927억 원 규모이고요. 2022년 기준의 매출액의 3.09% 해당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꽤나 큰 작은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요. 최근 삼성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CMO 계약이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이 고공행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생물보안법의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기업은행 측에서 반경만 KTNG 대표의 선임을 반대한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기업은행은 현재 KTNG의 최대 주주입니다. 전체 지분의 8%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KTNG 이사회 추천 후보 선임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 부사장 선임 후에 이 KTNG의 영업이익이 20% 이상 줄었다라면서 그 주 이유를 밝히기도 했고요. 사외이사의 외유성 출장 등의 문제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뉴스들 함께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